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입니다. 215페이지. 지도감독이 평균 두 문제는 출제되는데 이게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자, 216페이지에 보면은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이 누구냐면은 지도감독인데요. 지도감독. 지도감독관청. 지도감독관청인데요. 개업공인회사. 무등록. 개업공인회사. 거래정보사업자. 개업공개사, 무등록 개업공개사,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토교통부 장관, 줄여서 국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지도감독관청입니다.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을 포함하지요. 뒤에 가면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나오는데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216페이지 2번에 감독상 명령을 할수 있는 요건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이법 위반 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감독상 명령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기검사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잘못이 없으면 조사하러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감독 내용 3번에 어떻게 감독하냐면 감독기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수 있고 동그라미 2번 소속 공인중개사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을 하는 사무소 포함이다. 즉 무등록 중개업자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질문하게 할수 있습니다. 3번 감독 대상에는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실도 포함된다는 것. 그러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에 대해서는 감독상 명령 대상자라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해석상은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명문 규정은 없다. 우리 시험은 명문 규정, 법조문 위주로 나오고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217페이지에 보면 출입 검사 시 서류 교부입니다. 중개사무소를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조사 검사 증명서를 공무원증과 함께 내보여야 한다. 공무원증과 함께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입니다. 감독상 동그라미 1번, 217페이지 5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 정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와 협회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처벌 규정이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니까 그 조사 검사 증명서 양식 있죠? 요거 소속 직급 성명 누구인지 적어가지고 중개사무소에 보여줘야 되겠죠? 자,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220페이지.
행정처분이 있는데, 자, 먼저 자격취소입니다. 맨 밑에 자격취소. 자격취소는 누가 하느냐 하면 220페이지 맨 밑에 교부한 시도지사 밑줄 치십시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21페이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 또는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이 필요한 절차가 청문입니다. 필요한 절차가 청문. 필요한 절차가 청문입니다.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을 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양가로 2번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 자격 취소 사유인데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여야 한다. 자격 취소 하여야 하는 사유.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해서 진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건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양가로 3번 자격 취소 후 조치인데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 5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 하나만 보고 규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반납은 7일입니다. 7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고는 5일, 반납은 7일이 되겠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청문만 자격 취소,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3페이지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 223에 있고 224에 보면은 224페이지에 보면 자격정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정지 기준이 있는데 이중금인확인서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는 보면 6월 이하인데 시행규칙에 보면은 개별 기준이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6월 범위 내인데 개별 기준을 정해놓고 이 개별 기준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잘못한 경우 확인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하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요거는 인장 등록이네. 여기에 조금 전에 확인할 때 이는 요거고, 요 앞에는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우리 기본서 224페이지 표에 보니까 위에 오른쪽 메뉴에 1번 6개월, 그 다음에 6번 6개월, 7번 6개월, 6개월짜리가 3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가중 또는 감경입니다.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는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통보입니다.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할 수 있도록. 자, 자격정지 사유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등록 취소입니다. 226페이지 등록 취소. 양가로 1번 기속적 취소, 필요적 취소, 절대적 취소, 반드시 취소, 취소해야 된다.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227페이지 양가로 2번 재량 취소, 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등록 취소 사유가 있는데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임의적 취소가 있습니다. 요건 암기해야 되죠? 절대적 취소, 임의적 취소. 절대적 취소 사유는 부결이 소양 없이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임의적 취소가 있는데 먼저 절대적 취소, 해산, 법인의 해산, 개인 사망,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 사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도되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면 취소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임의적 취소 이중 겸임 보증금 최근 휴 등 자, 그게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 227페이지 226페이지에 이 절대적 취소는 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226페이지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죠. 자, 그런데 227페이지는 그 재량 취소는 11번까지 있는데요. 요 11번까지는 지금 순서가 좀 다릅니다. 지금 책에 우리 교과서에 있는 순서하고 제 암기 방식으로 조금 바꿨는데요. 이중 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사무소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그 이중계약서, 이중사무소가 어디 있습니까? 2번에 있죠. 2번에 보면 2 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는 7번에 있네요. 동그라미 7번. 동그라미 7번이 이중계약서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7번이 이중이고요. 그 다음에 겸임, 겸업 제한은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죠. 겸업 제한 위반, 4번. 겸업 제한 위반.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 설치,
3번에 있네요. 3번에. 그 다음에 보정,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보정 설정 8번에 있네요. 8번. 그 다음에 정보를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6번에 있네요. 6번.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몇 번에 있습니까? 금지행위. 금지행위. 9번에 있습니다. 9번. 금지행위. 그 다음에 최근, 휴 등. 최근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최근 10번에 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최근 할 때 그는 11번에 개업공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받은 경우 임의적 취소입니다. 휴 등, 휴 등 할 때 휴는 휴업이 되겠죠. 6월 초가 무단휴업. 5번 등은 1번 등록기준 미달이 있습니다. 자, 요건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암기할 거는 프린트로 또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반납입니다. 등록증 반납. 등록증 반납인데요.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자, 반납은 다 7일이죠. 반납은 7일입니다. 반납인데요. 첫 번째 자격증. 자격 취소되었을 때 자격증, 등록 취소되었을 때 등록증.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모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7일 이내에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7일 이내에 반납한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법인이 해산해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대표자이 없던 자가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사망을 해가지고 등록 취소되면 반납 규정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처분. 그 사유는 뒤에 다시 개별적으로 231페이지에 있고요. 229페이지 양가로 3번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제척기간 양가로 3번.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 개별 기준을 보면 231페이지에 보면 자 개별 기준 6개월짜리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6개월.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6개월이고요. 4번에. 그 다음에 232페이지 12번 동그라미 6개월. 13번 6개월. 그 다음에 13의 2에 나번에 6개월 동그라미 하십시오. 5개죠. 그 다음에 맨 밑에 15번에 1개월이 한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개별 기준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업무정지인데. 결정, 공일임. 계약. 그 인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입니다. 자, 개별 기준 6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개월짜리가 있는데
6개월짜리 개별 기준, 원래 법률은 6개월이한데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령의 개별 기준을 보면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정보 거짓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 경우 6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서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다 업무정지고요. 다만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 감독상 명령 위반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엄명기 암기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중 또는 감경입니다. 233 메뉴에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밑줄 치십시오.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개별 기준이 만약 6개월이면 6개월에다가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는데, 2분의 1을 더하면 9개월, 빼주면 3개월인데, 아무리 더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인 경우 개별 기준 3개월에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주면 이런 거는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업무정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별 기준 1개월이면 1개월에 2분의 1을 더하면 1.2한 달 반, 또 2분을 줄이면 15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33 맨 밑에 지정 취소 사유는 앞에서 했죠. 했지만 다시 한번 보면 지정 취소 부운정일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해서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 그 다음에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 청문인데요. 234페이지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요. 양가로 2번 청문 대상은 취소 3개입니다.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나머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6페이지 행정 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입니다. 양가로 1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게 왜 생겼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 처분을 회피하려고 사무소 이전 휴업하는 악덕 기획 부동산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양가로 2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업무정지 100만 원, 500만 원 과태료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처분일로부터 1년입니다. 처분일 밑줄 치십시오.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2번,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절대적 취소, 업무정지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수 있지만 다음 하나의 경우 제외한다. 기업 폐업신고한 날부터 다시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즉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하고요. 237페이지,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나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 이게 좀 어려운데 최근 들어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폐업을 했습니다. 1년간 폐업을 했다가 1년 후에 재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재등록하면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가 승계되니까 다시 등록이 취소됩니다. 단, 이 경우에는 폐업기간 1년만큼 빼주고 2년만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폐업기간이 만약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되고 3년에서 폐업기간 3년 빼주면 0이니까 폐업기간 3년 지나고 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안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요. 2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 처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7월 1일 날 만약에 재등록했다면, 7월 1일 날 재등록했다면, 폐업 신고 전의 위반 행위, 이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됐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했다가 9월 1일 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절대적 취소. 그 이게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중간에 폐업을 해도 안한 거나 마찬가지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이거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 말이 어려워요. 나중에 되면 다 이해되니까요. 공인중개사법 이 과목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 과목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어렵게 나왔어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5번 이상 읽으면 충분히 80점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한 결과 2차 과목 중에서는 33회 때는 공법이 어렵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해마다 통계를 보면 그 다음 회에는 반대로 출제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34회에서는 오히려 공법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발상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남 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집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집 살려고 하고 내려가면 집 팔려고 합니다. 반대로 해야 되죠.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를 남 하는 대로 작년에 33회 때 어렵게 나왔다고 그게 또 34회 때 그대로 어렵게 나오지는 않고 해마다 보통 반대로 됩니다. 수능도 올해 수학이 2022년 수학이 어려웠다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수학이 오히려 쉬울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역발상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남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나도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다음 주에 240페이지 협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